인사귀와 진행을 맡은 김현민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음악 채워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이 영화를 만들어주신 니키리 감독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주세요. 분들에게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꽃에서 물이 떨어졌나봐요. 안 그래도 수산 시장 앞치마 같은 치마를 입고 왔는데 물까지 떨어져서 반갑습니다. 아, 오늘 이렇게 저녁 늦게까지 영화를 또 보러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너무 좋으셔서 쳐다보고 계시느라. 아, 그러신가요? 눈에서 하트가 한번 나온 느낌이에요. 여기 뒤에 오픈 채팅방 QR코드가 있으니까 접속해주셔서 궁금하신 부분들 기탄 없이 마음껏 자유롭게 써주셔도 좋고 감상도 좋습니다. 니키리 감독님이 굉장히 열려있는 분이셔서 어떤 질문도 잘 성의 있게 대답해 주실 분이니까 자유롭게 질문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5년 전에 만들어진 영화가 지금 동시대 관객들과 호흡하고 있어요. 참 신기한 일이죠. 관객 호응도 뜨거운데 오늘도 매진이었거든요. 기분이 어떠세요? 뭐 혹시 N차 관람 뭐 이런 거 하시는 분 계신가요? 다섯 번 보신 분 계신가요? 다섯 번 보신 분도 계세요. 와, 정말 복 많이 받으세요. 일단 정말 너무 감사해요. 예, 지금 또 코로나이기도 한데 사실 극장에 와서 제 영화를 이렇게 찾아와서 봐야 되는 영화잖아요. 근데 이런 영화를 찾아와서 이렇게 극장 와서 봐주신다는 거가 너무 감사하고, 그 다음에 이 영화가 원래는 사실 미국에서 극장 상영을 하지 않고 미술관에서만 이제 상영을 했던 영화예요. 그리고 제 작업에 대해서 좀 이제 알아야지만 영화를 봤을 때 좀 재미를 가질 수 있는 영화라서, 사실 처음에 영화를 한국에서 개봉을 하려고 했을 때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었었어요. 그냥 무턱대고 이 영화를 봤을 때 아, 도대체 니키리라는 사람이 뭐라고, 뭐 이 영화가 무슨 영화지?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럼 과연 제 영화에, 제 작업에 대한 어떤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이 영화를 봤을 때 무슨 재미가 있을까? 혹은 뭐 혼자서 저렇게 처음부터 나와서 저렇게 끝까지 하는 이 영화가 무슨 의미가 있나?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나? 라는 걱정이 있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영화를 좀 재밌게 봐주시는 부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서, 그리고 15년 전에 만들었을 때 어쨌든 정체성에 관한 작업들을 했었고, 이것도 그런 영화도 이제 정체성에 관한 그런 얘기였는데, 사실 지금 시대의 어떤 동시대성하고도 좀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마침 있는 것 같아서, 그때는 현대 예술에서 활발했던 정체성에 관한 얘기였는데 오히려 지금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느끼는 정체성이, 이게 공감대로 형성해지는 어떤 지점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화를 보는 그 부분에서 제 작업을 몰라도 공감되어지는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반가운 것 같아요. 맞아요. 니키리 감독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아마 15년 전 미국 뉴욕계 그 영화 예술계 중심에서 봤을 때 이 영화에 대한 반응과 또 지금 2021년에 그 소위 더 일반 대중들에게 영화라는 형태를 보여줬을 때의 반응이 좀 다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기사를 보면 그때 당시에 굉장히 센세이셔널한 화제를 일으켰다, 이 작품이. 그때의 반응은 어떤 방향의 것이었는지 좀 궁금해요. 사실 그때는 이제 원래 그 뉴욕에서 이 영화가 처음에 상영됐었던 때가 그 뉴욕 현대미술관 모마였었어요. 근데 사실 그때 사람들의 그 반응은, 그러니까 한 5분에 한 번씩 웃음이 엄청 터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영화 자체가 굉장히 블랙 유머, 그러니까 블랙 코미디 요소를 가지고 있었었고, 그게 사실 그
어떤 문화마다 유머 코드가 좀 이제 다른데, 사실은 상당히 뉴요커의 유머를 사실 가지고 있는 영화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뉴욕에서 오래 살았고, 저도 이제 이때 당시에 뉴욕에서 한참 활동을 하고 있었을 때였기 때문에, 이제 그 저의 바탕이 되었던 그 문화 자체가 뉴욕 문화였었고, 제 유머 자체가 이제 되게 뉴욕계 유머였기 때문에, 사실 이 위트와 유머가 이 영화의 어떤 기본적인 재미였던 것 같고, 그 부분에 있어서 사실 뉴요커들이 좀 많은 반응을 해줬던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다양한 문화권에 대한 이해나 정보나 특히 미국 하위 문화에 대한 이해 같은 것들이 있을 때 어떤 타이밍에서 더 작가가 좀 유머를 의도했는지 이런 것들을 더 캐치할 수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저도 이 영화를 굉장히 웃으면서 봤는데 어떤 부분에서 되게 낄낄대면서 본 작품인데요. 그 작가님께서 멀리서는 쉬워 보이지만 들어가 보면 할 얘기가 많은 작업을 좋아한다 라고 예전에 인터뷰에서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저는 이 영화가 그런 것 같아요. 그냥 편안하게 보면 굉장히 글로벌한 한 아티스트의 일상이나 삶을 따라가는 것 같지만 굉장한 레이어를 겹겹이 깔아 두셨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그 정서가 저는 유머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그 처음에 등장했을 때가 그 서재 배경으로 약간은 진지한 모습으로 인터뷰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나서 나오는 장면이 뭐 이탈리아에서 쇼핑하는데 뭐 비행기 티켓값을 지불하면서까지도 이탈리아에서 쇼핑을 하는 게 에티켓이다라는 그런 장면들에서 굉장히 웃음이 터져 나왔고, 또 잠옷 차림이었을 때 안대에 프린세스라고 써 있어서 네, 되게 웃겼거든요. 네, 근데 그 안대 프린세스로 쓰였는데 거기 또 콜렉터 집에 콜렉터들의 그 포트레이트 자화상이 부부가 또 왕비와 왕같이 그런 포트레이트 있었잖아요. 그런데 저는 또 프린세스라는 그 안대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다 이제 어떻게 보면 유머 위트 코드가 있었던 건데, 저는 사실 아마 성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좀 되게 진지한 사람이긴 해요. 왜냐면 아티스트니까 당연히 좀 진지하죠. 진지하고 좀 이렇게 많은 생각들을 하죠. 그런데 그 진지함을 항상 좀 거리를 두고 그걸 비틀잡고서는 못 베기는 좀 그런 성격이 있어요. 그래서 진지하지만 그 진지함을 있는 그대로 딱 보여주는 그 상황을 못 견뎌요. 그래서 그 진지함을 꺼내서, 사실 아시다시피 저의 배우자는 심장에서 꺼내서 팔딱팔딱 보여주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그래서 거기서 어떤 진정성이 막 살아서 막 팔딱거리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사람을 딱 감동시키는 그런 종류라면 저는 그걸 되게 못 견뎌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걸 딱 꺼내서 보여주는 거를 제가 좀 오글거리고 못하는 쪽이라, 저는 사실 그건 저만 보고 이걸 어떻게 하면 좀 이렇게 비틀어가지고 아닌 척하지? 그래서 이걸 조금 밑에 있게 비틀어서 좀 내가 나를 조롱해 할까? 혹은 이걸 좀 애헴하면서 음흉하게 나 이거 아닌데 쓱 내밀까? 약간 이걸 항상 고민을 하는 쪽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화도 사실 겉으로 맨날 그냥 좀 이렇게 탁탁 비틀면서 이렇게 가벼우려고 하는 제스처들이 굉장히 많이 깔려 있긴 하지만, 사실은 그 안에는 엄청 이제 저는 고민을 엄청 많이 하고 진지함은 항상 있죠. 예. 그 영화 속에서도 작업하시는 부분이 나오잖아요. 그 웨딩드레스 입고 의대인과 결혼하는 그 순간에 계속 본인이 피서체가 되면서 본인이 감독이기도 하니까 엄청나게 각을 제시는 그런 부분들이 보였는데, 사실 이 영화 자체가 어떻게 보면 느슨해 보이지만 저는 그런 순간들로 꽉 짜여진 영화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편안하게 보이는 본인의 아파트먼트도 있지만, 사실 그렇게 책으로 가득했던 그 서재, 인터뷰 장소 이런 것들은 이키리 감독이 굉장히 용의 주도하게 연출한 장면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그쵸. 그냥 이게 지금 사실 페이크 다큐고
그다음에 물론 거기에는 이제 제가 뭐 재현한 부분도 있고 또 사실 있는 어떤 장소에서 또 뭐 어떤 연출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막 섞여져 있어서 뭐 진실과 거짓이 막 섞여 있고 막 이렇게 경계가 모호한데 뭐 말씀하셨듯이 그 책으로 빼곡히 제 작업실이라고 되어 있는 장소는 사실 텅 빈 공간을 제가 렌트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책상에 그 책장에 제 친구 책들을 다 빌려가지고 다 꽂은 거예요. 며칠을 거쳐서. 그래서 그걸 다 세팅을 해가지고 그 뭐 의자나 이런 것도 제가 다 세팅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촬영을 한 거죠. 마치 제 작업실 같이. 네, 그렇게 해서 근데 마치 제가 거기서 오랫동안 작업을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책을 항상 거기서 읽은 것 같은 느낌으로. 굉장히 그 지식인 같은 모먼트. 그렇죠. 네, 그걸 비꼰 거죠, 사실은. 네, 맞아요. 네, 클리셰를 일부러 쓰면서 네. 또 그 전형상을 비꼬지만 그렇죠. 또 그것이 사실이 아닌 것도 아니고. 그렇죠. 책 좀 많이 읽었습니다. 그렇죠. 지금 아니라고 하셨는데 아까 저한테 그 무렵에 읽으셨던 책들은 다 철학가들의 목록이더라고요. 뭐 가라타니 고진이라던가 장 보드리아르라던가 이런 식의 목록들이 인터뷰에서 막 쏟아져 나와서 그러니까 페이크 다큐멘터리이기도 하고 다큐멘터리이기도 한 굉장히 모호한 경계를 오가는 작품이라는 저는 생각을 해요. 본인이 직접 자신이 되어서 혹은 자신을 연기하는 자신이 되어서 카메라 앞에 있지만 또 한쪽으로는 이거를 촬영하고 있는 연출을 하는 감독이기 때문에 뇌가 거의 반으로 나뉘어져서 내가 생활을 하는데 그런 나를 내가 바라보면서 이게 그림이 되겠다 안 되겠다 이야기가 되겠다 안 되겠다를 굉장히 직관적으로 파악하면서 이 나날들을 보내셨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독일의 갤러리 장면이 있었잖아요. 그랬을 때 갔었는데 진짜 그 사고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제 전시회는 이제 문제가 생겼죠. 그게 됐으니까. 근데 순간 마음속으로 너무 기쁜 거예요. 이게 영화로서는 너무 좋은 모먼트인 거예요. 이게 드라마가 되니까.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너무 기쁜데 화를 내야지만 이게 영화가 되니까 그 순간에 이제 아 빨리 이거 연기를 해서 기분 나쁜 화를 내야 되겠구나 라는 거를 막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계산을 하면서 아주 기분 나쁜 이제 막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진짜 좋았어요 기분이. 그러니까 그런 계산 다 해야 됐었던 게 있었던 거죠. 네. 약간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지내는 친구이기도 해서 저는 처음에 그 영화를 봤을 때 그 부분에서 의아함이 있었어요. 왜냐면 내가 아는 니키니는 저럴 때 저렇게 경직되거나 화가 나는 사람이 아닌데 정말 궁리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맞아요. 저는 그런 경우에 그렇게 화를 안 내요. 오히려 굉장히 오히려 본인이 긴장을 풀어주면서 넘어간 스타일인데 아 그래 왔어 뭔가 왔다라는 느낌을 갖고 있는 감독으로서의 욕망이 보였던 그런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카메라맨이 두 명이더라고요. 크레딧을 보니까. 그런데 카메라맨과 관계, 그러니까 평소에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는지에 따라서도 본인의 역할 연기가 달라진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두 분과는 평소 어떤 관계셨는지. 아 이게 재밌는 게 저 유럽의 독일하고 이태리를 찍었던 감독님 같은 경우는 이태리 베니스에서 처음 만났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오신 거예요. 제가 한국 친구에게 부탁을 해서 혹시 감독님 있으시면 이제 그래서 오시게 해서 비행기 티켓 제가 구해서 오시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픽업을 나가서 공항에서 처음 보고 인사하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부터 찍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뭐 조금 어색하죠. 어색하고 그리고 나서 뭐 이제 그 다음에는 뭐 한 일주일 같이 다니면서 그래도 한국 분이시니까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좀 친해지면서 찍기 시작했는데 뭐 지금까지 베프가 됐죠. 사실은 김정환 감독님. 그래서 뭐 지금까지 아주 친한 친구. 사실 그 감독님 티끌모아 로맨스라는 송중기 한예슬 나오는 영화를 만드신 감독님이시고요. 그 뒤에 한국에서 그 영화를 만드셨고요. 그렇게 해서 친해진 감독님이시고 그 다음에 그 미국의 그 감독님은 뉴욕에서 좀 알고 지냈던 이제 감독님이셨는데 이 영화를 찍으면서 사실은 호흡이
아주 잘 맞았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찍으면서도 아 이쯤에서 대충 이쯤으로 들어와서 좀 나를 이렇게 타이트하게 잡아주면 좋겠는데라는 생각으로 딱 보면 벌써 그 자리에 와서 그걸 딱 하고 있는. 예, 그래서 와 이게 호흡이구나라는 생각이 딱 들었던 감독님이신데 이 감독님도 지금 한국에서 CF 감독으로 유태호 배우님의 그 기아 광고를 찍으셨어요. 예, 그래서 뭐 현대카드도 많이 지금 찍고 계시고 그 한국에서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준혁 감독님이라고 예, 하고 계시죠. 그리고 그분의 와이프는 이건 좀 딴 얘기지만 정호연 씨의 스타일리스트예요. 요즘 어깨 이제 어깨가 좋군요. 그렇죠. 다들 잘 되고 있어서 너무 기뻐요. 꼭 주변 사람들 잘 될 땐 다 같이 잘 되더라고요. 어당이지만. 그 방금 말씀하셨던 장면이 어느 나라에서 찍힌 장면인지 기억이 제대로 안 나는데 되게 절묘하게 잘 찍었다 생각했던 장면. 길을 걸어가는데 거울 속에 한번 보이고 프레임 안에 프레임으로 한번 크게 보였다 작게 보였다 하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이 길이 피사체 자체가 그 장면이 그냥 아마 즉흥적으로 판단한 장면일 텐데 굉장히 센스 있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 거리가 잘 기억이 안 나네요. 그런 순간들이 절묘하게 맞아 떨어지는 순간들이 있어서 철영 감독과의 그런 합의나 친분 혹은 이런 호흡 같은 것들이 굉장히 궁금했던 영화고요. 그리고 그 아트 디렉터들을 찾아가는 장면들이 있잖아요. 본인은 아트 콜렉터들. 근데 본인의 작품을 소장하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고 근데 저에게는 그게 굉장히 낯선 문화였거든요. 그런 일들이 약간 흔한 건지 친분이 특별히 있는 건지 그런 것도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뉴욕에서 아티스트로 이제 지내다가 보면 아트 콜렉터들을 만날 일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뭐 영국에 갔었을 때도 이제 아트 콜렉터 집을 방문하게 된 적도 있고 그런 거 이제 사실 세계적으로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아트 콜렉터들은 사실 아티스트들 만나고 싶어요. 예, 뭐 자기가 산 작품의 아티스트들 만나서 얘기하고 싶고, 그건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사실 좀 세계적으로 되게 잘 부자인 집들을 구경하는 재미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처음에는 약간 문화적인 충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영국에 제가 갔는데, 영국 부자 집을 갔는데, 벌써 지하에 막 슈퍼카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롤스로이스, 람보기니 막 쫙 있고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면 막 작품들 쫙 있고 그런 집들이 사실 근데 처음엔 그런 게 놀라웠는데 나중에 하도 그런 집들이 많으니까 그냥 아 그렇구나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참 많이 스치더라고요. 저는 한국 시골에서 태어나서 시골에서 이제 그 저의 청소년기를 보내고 그 다음에 서울에서 이제 대학교를 나오고 뉴욕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뉴욕에서 이제 학교를 다녔는데 거기까지만 해도 사실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뉴욕 그리고 대충 삶에서의 바운드리가 비슷비슷한 환경들을 겪게 되잖아요. 그러다가 미술계로 들어가서 어느 날 자고 일어났더니 그냥 반짝 이렇게 스타가 됐는데 그 뒤부터 제가 좀 이렇게 경험하는 것들은 제가 조금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삶을 엿보는 어떤 순간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생각했던 것들, 그러니까 어디 갔더니 정말 너무 멋있는 그냥 미술관 같은 거를 지어놓고 거기에 자기 작가 콜렉팅했던 막 미술 작품들이 그냥 다 전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런 삶은 무슨 삶일까? 내가 너무 유명했던 작품들을 볼 수 있고 그런 삶을 제가 계속 엿보면서 예술이라는 건 과연 무엇일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 이런 거를 콜렉팅한다는 건 또 어떤 의미일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 여러 가지들에 대한 생각들을 참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그런 예술을 진짜로 정말로 사랑을 해서 정말로 아껴서 콜렉팅하는 또 정말 그런 콜렉터들도 만나게 돼요. 예,
그런 컬렉터들을 봤을 때 또 굉장히 존경하는 마음도 생겨요. 너무너무너무 아트를 사랑하는 거예요. 진짜, 진짜 마음으로. 그래서 자기의 모든 돈 생길 때, 그리고 또 어떤 컬렉터들은 정말 월급들을 모아가면서 그 돈으로 다 컬렉팅을 해요. 또 그런 컬렉터들 보면, 내가 과연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예. 그래서 정말, 미국에는 참 많은 아트 컬렉터가 있는 것도 맞는 것 같아요. 굉장히 활기차고 생생하게 그들을 방문하는 공간들이 나와서 그냥 재미있게 보고 넘어갔지만, 분명히 저들을 방문하는 일화를 영화에 넣은 것에는 감독의 의도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또 전시장에 있을 때 사람들이 와서, 관람객들이 와서, 팬이에요, 어디서 당신의 작품을 봤었는데 너무 좋았고 너무 아름다웠다라고 막 찬양을 하고 딱 돌아서는 장면이 전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막 쏟아낸 다음에 바로 돌아가더라고요. 반응을 보지 않아. 근데 그때 니키리의 표정? 전 그런 것들이 좀 재밌었어요. 그때 그 어떤 포즈가 있었는데, 그럴 때 어떤 느낌이었는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뉴욕이었던 것 같아요. 꼭 내가 지금 딱 그 어떤 한 단면만 말씀하셨는데, 뉴욕이라는, 지금은 모르겠지만 뉴욕이라는 문화 자체가 그냥 항상 모르는 사람을 파티에서 만나고, 또 누군가가 오면 나를 만약에 뭐 칭송한다면 칭송하다 하고, 그냥 이렇게 서로 막 겉으로 너 너무 아름답잖아, 너 너무 아름다워, 너무 이쁘다, 드레스, 그리고 탁 돌아가고, 난 네 작품 너무 좋아해, 이러고 탁 돌아가고, 그냥 그 순간, 그리고 자기 말 딱 하고 돌아가고, 그러니까 그런 순간들로 사람들의 만남과 교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고, 그걸 처음에는 저도 되게 적응이 안 됐었던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는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가 돼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렇지만 그게 영원히 적응은 안 된 지점인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사람은 아닌데, 적응은 굉장히 잘 하는 척은 했던 것 같아요. 네, 예, 그런데 사실은 결국 그런 면 때문에 제가 어쩌면 한국으로 돌아왔는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해요. 예, 그런 지점에서의 관계의 어떤 공허함을 제가 또 힘들어하는 사람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긴 해요. 왜냐하면 너무 어릴 때부터 저는 시골에서 자라서 그런 것 같아요. 정서적으로 네. 그래서 제가 그런 척을 하면서 계속 살아오다가 뭐 사실 되게 정서적으로 힘든 어떤 지점들 때문에 어려웠던 시기도 있었고, 예, 그게 또 제 정체성에서 생각을 해보면, 예, 그러니까 제가 아닌 모습으로 오랜 시간 동안 살았던 그런 지점에서의 갭 때문에 저 자신이 되게 좀 나도 모르게 병들었었던 그런 지점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차가웠던 어떤 정체성으로 뉴욕의 삶을 살지 않았나라고 생각하는데, 또 그렇게 살지 않았었으면 그 삶의 성공 그 상황을 제가 유지하기도 쉽지는 않았었을 것 같아요. 일단 저는 그 영어 할 때 그 애티튜드 자체가 굉장히 전 좀 차가웠거든요. 근데 왜냐면 저 일부러라도 그랬어요. 동양 여자라고 귀엽게 얘기하는데 너무 짜증났었어요. 그리고 동양 여자라고 좀 안 멋지고 그냥 귀엽게 보는 그게 너무 싫었었기 때문에 굉장히 차갑고 조금 도도하고 굉장히 좀 비즈니스적인 그런 사람으로 보이고 싶었기 때문에 그런 아티스트 모습으로 제가 저를 계속 만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영어는 되게 차갑고 빨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사실 저는 아니거든요. 원래 제 모습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저를 생존했던 것 같아요. 네. 사람들이 쓰는 언어에 따라서 페르소나도 달라서 한국어를 말할 때와 영어를 말할 때 굉장히 캐릭터가 달라지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런 말씀이신 것 같고, 또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내면의 어떤 공허함이나 진짜 나와 페르소나 사이의 간격 같은 것들이 그 장면에서도 잘 보여졌어요. 얼굴을 보면서, 거울을 보면서 나를 단장하는, 체킹하고 있다는 그 장면에서 굉장한 내면의 약간의 구멍이나 어떤 슬픔 같은 것들이 느껴지는 그 대비되는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사실 그러니까 그렇게 뉴욕에서 오랫동안 살았던 그런 어떤 차가운 그런 면들의 아우라는 지금 저 밖으로는 있잖아요. 밖으로는 있지만 사실은 이제 안에 어떤 저의 성격들은 뭐 지금은 많이 이 그런 면들은 많이 없어졌고 다시 저를 좀 많이 찾은 것 같아요. 한국에 와서 이제 이렇게 오랫동안 이제 지내면서 저도 많이 옛날에 저의 모습을 많이 찾아서 그걸 정말 좀 저한테는 되게 안정적인 그런 지점을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건 너무 좋은 것 같고 여전히 사실 그래서 그런 제 어떤 한 인생에서 그런 부분의 어떤 뉴욕 삶의 어떤 상황이 있었었다는 거가 지금 저는 항상 제 정체성에 관련된 고민과 작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굉장히 재미있는 어떤 지점을 생각할 수 있는 계기는 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저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뭐 항상 본인이 똑같은 모습으로 계속 있지는 않잖아요. 어떨 때 자기 모습은 한없이 초라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너무너무 싸가지 없을 때도 있고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뭐 계속 어쨌든 생각을 해볼 수도 있고 또 그런 입장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도 있고 예 네, 그런 네. 오늘 시간이 저희가 이제 거리두기 단계 이런 것 때문에 많지가 않아서 제가 여러분들의 감상과 질문을 좀 읽어볼게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장면이 드라이어 장면이에요. 그 절묘한 편집점 아니에요? 딱 그 거기서 안 나오고 길을 걸어가는 장면의 그 점프를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데 어떤 분께서, 사랑이여님께서 새로 샀던 드라이기 바람 잘 나왔나요? 네, 아주 잘 나왔어요. 아주 예시스러워요. 예, 원래 그 드라이기가 그렇게 그 좀 말썽을 부렸어가지고 제가 아 이거 되게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타이밍이 딱 그렇게 또 잘 됐어요. 예, 그래가지고 편집을 기가 막히게 딱 해줘서 거기서 유머를 딱 캐치해준 거는 너무 예, 감사해요. 이렇게 웃으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인형 뽑기 장면이라던가 가게 앞에서 뭔가를 뜯어먹고 있었던 맞아요. 그런 장면이 되게 웃기네요. 웃기는 애초라고 막 그렇잖아요. 네. 되게 일상적이기도 네, 하고 네. 인형 뽑기 실력 늘었냐고 물어봐 주셨어요. 절대 안 늘어요. 피얼 이 앉은 사람님께서 감독님 영화 정말 잘 봤습니다. 저는 영화가 하고 싶은 고등학생인데요. 니키님의 고교 시절은 어땠을까 너무 궁금해요. 그리고 현재의 니키와 저 당시 니키의 달라진 점을 꼽는다면 무엇이 있나요? 일단 고교 시절은 이거 참 얘기하기 복잡한데 제가 시골에서 태어나서 바로 서울에 올라와서 서울에서 자랐어요. 사실은 10살까지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친정이 시골이라 저를 낳으러 갔고 낳자마자 그냥 서울 와서 제가 10살까지 서울에서 자라다가 10살에 다시 시골에 내려가서 20살까지 시골에서 자란 거였는데 저는 사실 제 인생에 가장 큰 트라우마가 10살에 시골을 내려간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서울에서 10살까지 저는 막 걸스카우트 하고 막 세종문화회관 가가지고 막 헨젤과그레텔 연극 보고 막 그렇게 문화를 즐기면서 살다가 갑자기 시골로 전화를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고 나서 거창을 가래요. 근데 그래서 맨날 저는 시골에 놀러 갔던 데인데 거길 가서 살라고 그래서 내려갔는데 너무 학교라는 게 너무 막 작은 시골 학교인데 좀 저한테는 충격인 거예요. 여기는 내가 있을 곳이 아닌데라는 생각이 들고 다들 시골 말을 하잖아요. 경상도 사투리. 근데 저는 서울 말 이제 쓰다가 갔는데
이건 내가 여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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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번 꿈이야 여긴 내가 있을 곳이 아니야 저 그렇게 생각했어요 진짜로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 난 다시 내가 있는 곳으로 돌아가야 돼 그 생각만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대학교 들어갈 때까지 중학교 고등학교 전부 다 나는 I'm not belong 그러니까 여기가 내가 속한 곳이 아니야 그 생각만 하고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 보냈는데 그래서 제가 친구가 중고등학교 친구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계속 여기가 내가 있을 곳이 아니라고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네, 솔직하게 얘기하자면 그래서 그냥 빨리 여기서 벗어나야지 이 생각밖에 없었던 것 같았어요 그래서 서울로 왔는데 서울로 왔더니 여기도 내가 있을 곳은 아닌데 라는 생각을 했고 그때 나는 막연히 더 큰 곳을 가야 돼 거기가 내가 있을 곳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뉴욕을 갔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뉴욕을 가서 평화를 만나게 된 그렇죠 평화를 만나게 된 거죠 그러면 그때 당시의 니키와 지금의 니키의 가장 큰 차이? 다른 점이 있다면 뭐라고 하실 수 있을까요? 지금이 좀 더 많이 편해진 것 같아요. 그때에 비하면 그때는 더 이렇게 항상 좀 성격이 완벽해야 되는 성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 편해졌다 그러면 옆에서 웃을지도 모르겠다. 지금도 완벽한데 이러면서 근데 좀 이렇게 뭐든지 잘해내야 되고 좀 완벽해야 되고 막 하여튼 좀 피곤하고 예민하고 뭐 막 그런 종류의 성격이었어서 평생 피곤하고 예민하게 살았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랬다가 하여튼 좀 중간에 어떤 저 나름대로 큰 어떤 일을 겪고 저 스스로 많이 저에 대한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많이 노력해서 정말 노력했어요. 노력해서 저를 바꾸려는 노력을 진짜로 많이 했어요. 근데 노력 진짜로 죽을 힘을 다해서 노력하면 바뀌어요. 죽을 힘을 다해보세요. 그럼 진짜 바뀌어요. 그래서 그렇게 노력을 한 끝에 지금 저는 좀 많이 바뀌었어요. 좀 완벽하지 않아도 되고 좀 편안해지는 거가 있고요. 그리고 좀 더 따뜻해진 거가 있어요. 저는 그래서 딴 거보다 사실 제 인생에 나중에 죽기 전에 생각을 해보면 뭐 내가 작업을 해서 뭘 이렇게 이루었다 뭐 무슨 내가 이거 이런 거보다는 내가 노력을 해서 나를 좀 이렇게 바꿨던 이 상황이 가장 저한테 있어서 좀 잘했네 이렇게 저를 두드려줄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신 것 같고 죽을 만큼 노력했다는 얘기로 이 자리에서는 가름이 되지만 언젠가는 거기에 대해서도 더 구체적으로 나눠볼 수 있어요. 진짜 간증할 수 있어? 네, 간증을 좀 듣고 싶어요. 그렇게 본인을 조금 느슨하게 풀고 싶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서 하지만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는 것으로 하고요. 이 부분을 궁금해하신 분들이 계셨을 것 같아요. 울고 있는 어피치님께서 그 독일 갤러리에서 흰 테두리로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게 어떤 의미였는지. 아, 네. 이게 제가 팔츠라는 작업은 한쪽을 자르는 거예요. 남자 부분을. 그러면 잘랐을 때 사실 흰 테두리가 이렇게 팔츠는 흰 테두리가 있는데 한쪽 면을 잘라냈을 때 흰 테두리가 잘려나감으로써 한 면이 잘렸다라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흰 테두리 자체가 없어져 버리면 잘렸는지 안 잘렸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흰 테두리가 3면에 있는 게 중요한데 이 3면을 다 잘라버렸으니까 사실은 빠운 거죠. 굉장히 치명적인 빠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치면. 네. 아마 많은 분들이 인상적으로 보셨을 신이 마지막에 원테이크로 트래킹으로 가는 롱테이크 장면이 있잖아요. 뒷모습을 약간 결연하게 따라가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언뜻 에고이스트 단어가 눈에 띈다 라고도 하시네요.
그 장면의 의미에 대해서 궁금하시대요. 사실 에고이스트랑 전혀 상관없고요. 저는 그저 거기에 에고이스트가 있었는지도 몰랐고 사실 그 장면은 여러 가지 의미를 좀 뭐 함축할 수는 있는데 일단 내가 느꼈던 감정이에요. 제가 미술계에 이렇게 이제 뭐 아티스트로 살면서 여러 가지 아티스트로 살면서 미술계에서 내가 부유하고 있다라는 감정이 있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제 삶에서 저는 항상 떠돌아다니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그냥 뭐 이거는 또 유태오 배우님의 또 트레이드긴 하지만 뭐 어딘가 정착을 못하면서 떠돌아다니는 느낌이 저도 있었었으니까 그 느낌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런 것뿐만 아니라 삶 자체가 이렇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냥 좀 허무한 느낌 저는 항상 갖고 있거든요. 이것도 또 유태오 배우님이지만 그 유태오 배우님의 멜랑콜리와 허무함과 제가 가지고 있는 허무함은 또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종류가. 그쪽은 멜랑콜리면 저는 그냥 왜 사냐면 웃죠 뭐 이런 쪽의 허무함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좀 등량적인 허무함인데 저는 그래서 항상 좀 이렇게 허무해요. 그래서 그런 허무함이 느낌으로 삶을 부유하는 그런 거에 관한 그거를 표현하고 싶었던 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마지막 장면이 굉장히 잘 도달된 것 같아요. 그 장면 긴박하게 네. 찍으셨을 것 같은데 굉장히 분주한 장소에서 좋았던 것 같고 그리고 저도 이게 궁금했는데요. 단님께서 엔딩 크레딧에 음악을 삽입하지 않은 이유 왜냐면 니피리 감독님이 음악에 대한 조예가 깊고 자신만의 센 리스트가 좋거든요. 그리고 음악을 뭐 시나리오 같은 걸 봐도 쓰신 걸 봐도 음악 굉장히 과감하고 적극적으로 쓰는 연출자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엔딩 크레딧에 음악이 없는 점도 저도 좀 궁금했었어요. 사실 이 영화에 음악이 많이 쓰여 있어요. 그리고 음악에 돈을 굉장히 많이 썼어요. 사실은 그리고 그 마지막에 걸어가는 장면에 나오는 음악은 엄청 유명한 작곡가의 음악이고 돈도 엄청 많이 주고 산 음악인데 사실 그 감정 안에서의 이렇게 감정을 살릴 때 저도 음악을 좀 세게 쓰는 걸 좋아하는 편이에요. 왕가위 감독같이 그런데 마지막에 음악을 안 썼던 이유는 이게 사실 사람의 감정을 막 이렇게 막 끌고 가가지고 마지막에 막 여운을 막 주면서 막 이렇게 감정을 끌고 끝까지 가져가는 그런 류의 영화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좀 이렇게 드라이하게 남겨줘서 이거에 대해서 그 조금 어떻게 보면 현대 미술 작품 같이 좀 거리감을 두고 조금 이렇게 드라이하게 바라보기를 원했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셨네요. 그 음악이 없는 점이 제 친구 너무 싫다 그랬어요. 음악이 없다고. 사실은 그 마지막에 인터뷰 장면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충격적일 수 있는 장면이잖아요. 그걸 다져 이어봐요. 그걸 내가 보기 위해서 여기까지, 그걸 보게 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달려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거기서 어떻게 느껴지는 어떤 수많은 감정들이 있고 어떤 부분에 배신감도 있을 수 있고 충격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 감흥을 곱씹기 위해서는 침묵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렇죠. 그럴 수도 있죠. 네, 굉장히 많은 질문들을 보내주셨는데요. 도윤님께서 영화 중에 창작과 고통을 읽으시던데 그것도 굉장히 웃기려고 인위적인 거죠. 요즘 자기 삶 같으시대요. 뭐 미디어 업계에서 일하고 싶은데 인정욕구 때문에 너무 힘들고 남들 눈에 띄기 위해서 SNS를 하고 콘텐츠를 만들고 있는 감각에 빠졌다. 이키님에게 인정은 우연이었나요? 계획이었나요? 계획한다고 인정이 되나요? 그렇죠. 네. 태연님 GV를 다니다 보니 배우자에게 조언을 받을 때 자기 내면 안에 있는 치열함을 작품으로 풀어야 한다. 10개 던지면 2개 정도 빼고는 헛소리 하지 말라고 해서 100개를 던진다. 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너무 치열해서 지치셨대요.
되면 버티는 순간이 있냐고, 이런 부분에서 창작과 고통, 인정욕, 이런 것들 치열하게 생각하셨던 시절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저는 치열했죠. 진짜 너무너무 치열하게 살았어요. 정말 거짓말 안 하고 뉴욕에서의 10년은 제가 뭐 그냥 우스갯소리로 수도승 같이 살았다고 뭐 얘기를 해요.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하고 점심 먹고 항상 도서관에 갔었어요. 가서 오후 시간 내내 도서관에서 치열하게 진짜 철학적인 고민을 하면서 앉아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뭐 왜 세계는 엄폐화하지?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제로 고민해요. 왜 사람은 왜 가난하게 태어나 좋아. 근데 왜 죽을 때도 저렇게 가난하게 혼자서 쓸쓸히 죽어야 돼? 이걸 왜 이렇게 엄폐한 거야? 뭐 이런 걸로 하루 종일 생각해. 뭐 그러니까 그 뭐 왜 사람들은 뭐 어떤 논제에 대해서 정확하다고 믿으면 그거에 대해서 의심하질 않지? 뭐 이런 생각들. 뭐 그런 거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면서 치열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10년을 살다가 이제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너무 거기에 너무 풀가동이 돼가지고 힘들어서 아트를 더 이상 하다가는 내가 뭐 정말 어떻게 되겠구나라는 생각까지 들었었어요. 그리고 그때 또 제가 너무 힘들었었고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편한 조금은 좀 가벼운 편한 뭔가를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영화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영화를 조금 더 편한 뭔가라고 생각한 그게 이제 정말 잘못된 생각이었던 거죠. 정말 더 고생을 했던 것 같아요. 뭔가 뉴욕에서 아티스트로 활동하시다가 한국에 오셔서 영화 쪽으로 이제 연출을 해보시고자 그래도 치열했어요. 네, 치열하게 노력하신 것도 저도 그래서 어느 정도 알고 있고 하지만 저는 어떤 시기 그런 때라는 것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쳐서 아트로부터 멀리 조금 벗어나 있었지만 또 어떤 시점이 오면 굉장히 자연스럽게 또다시 아트 작업을 하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순간이 아직은 아닌가요?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 순간은 저도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아트야말로 억지로 제가 뭔가를 직업인 같이 뭐 이거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어요. 뭐 어떤 사람은 뭐 안 돼도 매일매일 뭐 꾸준히 뭔가를 만들어내는 또 그런 아티스트들도 있겠지만 저는 제가 뭔가가 딱 하고 싶을 때 내가 뭔가를 만들고 싶을 때 딱 해야 되는 쪽인 것 같아요. 그냥 꾸준하게 뭔가를 계속 해나가는 아티스트의 종류는 아닌 사람인 것 같아서 제가 마지막으로 아트를 그만둬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건 어느 날 보니까 제가 머리로 막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느꼈어요. 아 이거 진짜 큰일 났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건 너무 고민하다. 저는 머리로만 하는 작업을 진짜 싫어하거든요. 네, 그렇다고 해서 뭐 가슴으로만 하는 작업 이것도 정말 재미없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언젠가는 다시 제 머리와 가슴이 동시에 풀 가동을 할 만큼 저를 익사이딩하게 만드는 그런 작업들을 할 수 있는 근데 제가 어떤 흥미로운 어떤 그 뭔가에 꽂혀야 되는 어떤 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제 삶에 뭔가가 다가와야 할 것 같은데 뭐 그런 것들이 조금씩 생기고는 있어요. 어떤 지점 하에서 네, 그런 것들을 생각하다 보면 아 이런 지점에 대해서 뭔가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생기겠구나. 이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야 작업이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가 생길 때면 작업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뭐 영화도 어쨌든 써놓은 시나리오가 결과를 좀 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도 있어서 그거에 대한 노력도 계속 해보고 싶고 뭐 그래요. 근데 뭐 그렇다고 치열하게 살지 않는다고 해서 또 닥담하실 필요는 없어요. 인생을 뭐 꼭 다 치열하게 살아야 되는 또 그런 거가 정답이 아닙니까?
저는 니케일이 감독님의 영화도 궁금하고 또 언젠가 다시 마주하게 될 작업도 궁금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기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니케일이 영화의 2를 보고 싶다 이러신 분들도 계신데 제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마 이 작업을 하셨을 때 이걸 페이크 다큐라는 매체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하셨을 때는 이 매체가 딱 걸맞다고 생각해서 아마 하셨을 거예요.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생각하는 이미지가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나에 대해서 한번 보여주고자 비틀기도 하고 약간 위약을 떨기도 하면서 그렇게 만든 작품인데 저는 요즘에 재미있는 것이 이키리 작가님이 유키즈에 출연해서 굉장히 대중적으로 좀 더 화제가 되고 인스타도 이제 오픈해서 하시면서 인스타에 쓰는 굉장히 사소한 일상들이 기사화가 되는 걸 보면서요 박장대소를 할 때가 있어요. 너무 웃겨요. 기사화가 될 때마다 그런 것들을 정말 총체적으로 망라하는 무언가를 보고 싶다라는 개인적인 욕망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질문을 좀 종합해서 제가 드리면 니케일이 감독님의 삶의 어떤 태도라던가 자세 같은 것들을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열정이란 어떤 의미이냐 이런 질문도 있으셨고 어떤 패턴을 바꾸면 된다. 인생에서 지금의 패턴이 싫으면 바꾸면 된다.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저는 더불어서 인상적이었던 발언이 영화 안에서 내가 나를 객관화하면서 거리두기 하면서 보는 거, 나에 대한 지도를 그려가는 과정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그것이 쉽지 않고 어떤 분들에게는 굉장히 추상적으로 다가올 수도 있는 얘기예요. 감독님에게는 나름의 구체적인 방법론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이런 질문들을 약간 종합해서 대답을 조금 들어보고 싶어요.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질문들이긴 할 것 같은데 저는 삶의 태도 사실 생각보다 그렇게 열정 여러분 성실 열정 막 이렇게 막 어떤 삶의 태도를 막 거창하게 이렇게 세워놓고 하는 편이 아니에요. 사실은 저는 그리고 막 그렇기 때문에 막 사실 저는 이렇게 강연 뭐 렉처 이런 요청들 들어오면 많이 거절해요. 그러니까 제 작업에 관련된 렉처가 아닌 이상 뭐 세바시 뭐 무슨 또 어디 뭐 이런 류의 강연들을 되게 무서워해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멘토가 되거나 어떤 삶의 어떤 리더가 되거나 어떤 방향성을 제시하는 류의 강연을 되게 싫어해요. 예. 왜냐하면 저는 그런 사람이 못 될 뿐더러 사실 제가 추구하는 삶은요 정말 놀고 먹었으면 좋겠어요 진짜. 그래서 그냥 좀 이렇게 말 그대로 이렇게 아티스트인데 좀 이렇게 뭐 멋진 옷 입고 퇴폐적으로 잘 살았으면 좋겠는 게 사실은 삶의 방향성인데 그래서 뭐 열정적으로 막 뭘 하자고요 막 이런 걸 보면 왜 저러지 막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저는 좀 그런 면에서 약간 시니컬한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저를 따라 하거나 저를 표본으로 삼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좀 별로 이렇게 불량해요. 정말 좀 불량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하지만 저에게 있어서 그냥 뭐 사람들이 이렇게 저를 보고 말하는 거에서의 어떤 좋은 점들을 굳이 들자면 저는 좀 굉장히 보기보다는 모범적이고 성실하대요. 그래서 생각보다 약속 정말 칼같이 잘 지키고요. 말을 하면 그 말에 꼭 책임을 져요. 뭐 요거는 제가 좀 자신있게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해요. 제가 말을 하면 왜 책임을 지냐면 마음이 제가 좀 여려서 제 상처 잘 받아요. 그래서 남이 나한테 무슨 말 했는데 안 지키면 옛날부터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나는 내가 말한 거를 좀 잘 지켜서 다른 사람한테 마음의 상처를 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해왔어요. 그래서 내가 말한 거 웬만하면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었었어요. 그래서 약속도 마찬가지고 조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에요. 결국에 생각해보면 약속 잘 지키는 것도 남한테 상처 주기 싫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성실한 거는 어릴 때부터 그냥 이렇게 남이 하라는 거를 열심히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교육.
교육을 그렇게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별로 의심하지 않고 하라 그러면 하는 스타일. 근데 어떻게 아티스트가 됐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런 좀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꾸준히 뭘 하려면 했던 뭐 이런 건 있었지만, 그거 말고는 사실 뭐 그렇게까지 제가 뭐 이렇게 특별히 이렇게 막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사는 건 솔직히 이런 얘기하면 좀 위험할 수는 있겠지만, 저는 별로 의미를 굳이 둬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을 해요. 그냥 개 돼지랑 뭐 그렇게 다른가 사람이,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하는데 좀 위험한 생각일 수는 있지만, 그냥 죽잖아요. 뭐 이렇게 하루하루 그냥 먹고 잘 살고 옆에 사람 사랑하고 그러다가 또 자다가 또 다음날 일어나서 먹고 옆에 사람 보고 있고 그러다 죽으면 되지 뭘 그렇게 의미를 부여하려고 다독거리나 라는 생각을 저는 하면서 살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살아요. 네. 작가님의 작품 프로젝트나 파츠 시리즈 같은 것들을 보면은 결국 작가님이 하고자 하는 정체성도 오로지 나에게만 매몰된 나 자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맥락 안에나 우리 안에나 어떤 집단 안에다 이런 식으로 귀결된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 영화도 유독 길게 할애하신 장면이 멕시코 시티에서 춤을 추는, 네, 길에서 춤을 추는 장면이었거든요. 그 영화의 러닝타임에 대비해서 굉장히 많은 장면을 시간을 할애했다고 생각한 장면인데, 왜 거기에 그렇게 힘을 주셨는지도 사실은 영화를 보면 알 수 있었어요. 저는 그런 것들을, 결국은 사람은 상호 투영되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춤추는 장면은 네. 저는 지금도 보면 그 장면에서 약간 울컥, 항상 조금 눈물 나려고 하는 점, 그게 약간 제가 갖고 있는 정서인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코어인 것 같아서 네, 그 장면이 유독 기억이 남고 힘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극장 관계자께서 빨리 끊으라고 하셔가지고 마지막 마무리 인사만 짧게 듣고 이 자리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마무리 인사요? 뭐하지? 오늘 와주신 관객분들께 연말 덕담 하셔도 좋고. 아, 그럴까요? 그러면 여러분 내년에는 만약에 연애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꼭 좋은 분 만나서 연애하시고, 돈을 벌고 싶으신 분은 꼭 돈을 버시고, 직업을 구하시고 싶은 분들은 꼭 직업을 구하시고, 놀고 먹고 싶은 분은 꼭 놀고 먹으세요. 진짜 덕담을 하셨네요. 박수 부탁드릴게요. 오늘 이렇게 훈훈하게 잘 마무리 하고요. 지금 극장이 10시까지는 문을 닫아야 해서, 네. 사인을 혹시 받고 싶으신 분들은 안 됩니까? 안 된다고 합니다. 네, 아쉽네요. 네. 네, 그럼 모두들 편안하고 좋은 밤 되길 바랄게요. 안녕히 돌아가세요.